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박! 자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자님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. 사실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대면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설레고 낯선 기분이 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만큼 오늘 저에게 정말 뜻깊고 반가운 자리고요.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희가 새 앨범 B로 나오게 됐는데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하는 생각들을 고스란히 담은 앨범이고요. 그리고 앨범 정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관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앨범이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 앨범을 더욱더 빛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분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너무나도 뭐 이거는 욕심일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야망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팀이다 보니까 사실 그룹 관련된 상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그 목표로 뭔가 그 생각으로 그리고 그 중점으로 저희는 항상 팀을 유지를 해왔고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여기에 대한 뭐 명확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도 운명적으로 되게 만났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냥 저희의 것을 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운명적으로 만나는 곡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 있는 곡들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과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